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아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였다. 사독 제사장님께서는 선견자가 아니십니까? 성 안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께서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의 아들 곧 제사장님의 아들 아이마하스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십시오. 두 분께서 나에게 소식을 보내올 때까지는 내가 광야의 나루터에서 머물고 있을 터이니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하여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고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이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이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최고 예술가 중에 손꼽히는 사람이 미켈란젤로,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살았는데 그가 만든 대표적인 조각상이 있어요. 그 조각상이 다비드상이죠. 다비드상. 다윗의 청년 시절을 조각하여 만든 조각상입니다. 이 다비드 조각상을 만든 돌 원석은 원래는 그 아주 큰 한 덩어리였다 그래요. 큰 덩어리였는데 워낙 이 돌이 모가 많이 나고 좀 이렇게 조각으로 하기에는 조각품으로 만들기에는 쉽지 않은 거여서 많은 예술가들이 그런 큰 원석 돌이 있다라는 건 알았지만 다 외면했던 돌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태어나기도 전에 채석됐는데 당대 내놓으라 하는 아주 거장들이 다 이 돌로는 무슨 작품을 만들긴 어렵겠다 다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 돌을 만났는데 이 돌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좀 다르게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원석의 결점으로 여겼던 돌의 두께 그리고 금이 간 돌의 모습 그리고 돌출된 부분 조각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요소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미켈란젤로는 그 돌의 단점을 이용해서 다비드 상의 표정을 만들었고 또 금간 부분을 사용해서 다리를 벌리게 하였고 또 돌출된 부분은 신체의 특성을 살려서 그렇게 깎고 또 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역사상 위대한 작품을 만들게 된 것이죠. 한 번은 미켈란젤로가 한창 이 원석을 가지고 대리석을 가지고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던 때에 근처를 지나던 한 소녀가 그 미켈란젤로가 땀을 흘리면서
조각하고 있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그 돌을 힘들게 두들기고 있냐 궁금해서 아이가 물어봤어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바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단다. 나는 지금 잠자는 그 천사를 깨워 자유롭게 해주는 중이야. 그리고 다비드 상이 얼마 후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 다윗 조각상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조각하시고 다루어 가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완벽한 인간이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흠도 많았고 또 치명적인 결점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끔찍한 죄를 짓기도 했었죠.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소망의 눈으로 보면서 진작에 버려두고 내팽개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을 무수히 두드리고 깎으시면서 모가 난 부분을 부드럽게 하시고 틈이 난 부분을 메꿔주시고 금이 간 부분을 다시 채워주시면서 다윗이 다윗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이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흠, 문제가 많은 모습, 또 돌출된 어떤 성품, 상처난 내 자아, 끊임없이 주님이 조각하세요. 이 땅에서 당신의 자녀, 백성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도록 이끄시는데 하나님께서 조각하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시련으로,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다윗만큼 인생에 있어서 시련이 이렇게 많았던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참 많은 시련이 있었죠. 우리가 흔히 다윗을 생각할 때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 그 도망자 생활을 할 때 그 인생의 전반부만 어려운 생각으로, 어려운 때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갈수록 시련이 더 강해졌어요. 더 강력한 도전들이 찾아왔어요. 지난주 인생의 정점에서 그가 지었던 밧세바 사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 이제 인생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시련은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났어요. 자녀 사이에 간음이 일어났고 자녀들 사이에 살인이 일어났고 그리고 결국 자녀로부터 쫓김당하는 자녀의 배반으로 인해서 왕위까지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다윗과 압살롬 이야기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열을 매기기 어렵지만 아마 이것이 다윗이 겪은 가장 완전한 인간적 신적 경험이었을 것이다. 다윗은 복잡하게 엉켜있는 사랑과 미움, 의와 죄, 선과 악의 현실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대면하고 맛보고 경험했다. 압살롬 사건이 그 절정이었다. 압살롬 이야기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었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압살롬의 배다른 형제 암논으로부터 또 시작됩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죠.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마음에 품고 계략을 세워서 그렇게 다말을 범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다말을 범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다말을 버렸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왕위 계승의 1순위였던 그런 왕자였어요. 자, 누이가 욕보이고
너희가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되고 버려지고 이 사실에 압살롬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그가 분노했고 복수할 만한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가 결국 2년 뒤에 기회를 포착해서 암논을 죽여요. 참 이 사건에서 아쉬운 점은 기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음에도 딸 다말이 그런 일을 당하는 그 시점 그리고 당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사람의 말에 이끌려서 우유부단한 결정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압살롬이 암논에게 행한 그 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암논이 다말을 짓밟았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형제를 짓밟은 살인하는 일을 지금 압살롬이 한 것이잖아요. 다윗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범행을 벌인 사람이 다윗의 장남이었고 다윗 아들이 살해당했는데 그 다윗의 아들을 살해한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 우리아 장군을 죽였던 그런 살인죄 그와 참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녀들 사이에 간음이 일어났고 살인이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 후에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책망하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말씀인데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날 것이다. 너의 집안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하셨어요. 그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암논을 죽이고 난 압살롬은 다윗을 피해서 외갓집으로 3년 동안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다윗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까지는 허락을 하는데 두 해 동안 압살롬을 만나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지지는 못하는 그 압살롬의 그 상황이 깊은 절망이 압살롬이 됐고 아버지를 향해서도 이제 칼을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자신이 의롭다고 여겨서 다말에 대한 복수를 했던 그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아버지에게 칼을 들고 반역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압살롬의 당시의 기세는 대단했어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였습니다. 분별력, 판단력이 뛰어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다 압살롬에게 가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기 시작했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압살롬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마치 우리 다윗왕 젊었을 때 모습이랑 참 비슷하네. 어떻게 저렇게 명석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분별을 잘할 수가 있을까? 참 멋진 왕자야.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압살롬은 야망을 실천하죠. 어떻게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내려간다고 그렇게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예배하겠다는 요청을 해서 모든 배반할 준비를 마치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선언해요. 그리고 지파들에게 정탐꾼들을 보내고 나팔을 불면서 왕 행세를 합니다. 소식을 들은 다윗 성을 나와서 도망치죠. 자, 젊었을 땐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던
다윗인데 더 끔찍한 일인 것이죠. 아들의 반역이에요. 아들의 반역. 끔찍했던 그 사울의 얼굴을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또다시 마주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들에게 목숨까지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절체절명의 시련 속에서 다윗이 보인 반응이 오늘 말씀이에요. 24절 25절 말씀에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할 것이오. 다윗이 떠난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윗의 측근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이 그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언약궤를 챙겨뒀습니다. 당연히 왕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언약궤는 당연히 다윗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다윗 생각이 달랐어요. 내가 은혜를 입으면 주님이 나를 다시 돌려보내주실 것이고 다시 언약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믿음으로 그냥 받았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였냐?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주셔서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이것이 기준이었어요. 사실 어려움에 빠지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원망이죠. 상황을 원망하고 탓하죠. 그리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상황이라는 감옥에 빠지지 않았어요. 문제라는 감옥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원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이라는 감옥에도 빠지지 않았어요. 갇히지 않았어요. 두 감옥에 갇히지 않고 그냥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만약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주님이 날 다시 돌려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한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해서 다윗이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붙들어야 할 것도 바로 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표현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예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가 있었어요. 이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 이 믿음이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자기 힘을 철저히 빼고 힘주지 않고 내 힘을 빼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보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광야로 내몰렸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광야가 어떤 곳이었죠? 목자 시절에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던, 인정해 주지 않았던 존재로 평범하다 못해서 정말 하찮아 보이는 그 일상, 거기서 막대기와 물맷돌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뛰어난 무기를 만들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자기 양을 돌보면서, 자기 양을 책임지면서 거기서 인내를 배우고 자기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배웠던, 책임감을 배웠던 곳이 광야였어요. 사울에게 쫓기던 때 광야는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텨야 되는 형편이었지만, 그런데 거기서 낮아짐을 배웠어요.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정직함을 배우고 사랑을 배웠던 곳이, 그 다윗의 성품이 훈련됐던 곳이 광야였어요.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배웠던 곳이, 그 학교가 바로 광야라는 학교였습니다. 이 인생의 후반전에 다시 광야로 내몰린 거예요.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처음 그때의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다시 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시 내몰린 광야, 마치 인생의 내리막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다윗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정말 보석과 같은 중요한 시간이 됐어요. 다윗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먼저는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배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자신을 따르며 사랑하는 진짜 충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표면적으로 왕일 때야 어떻습니까? 왕이니까 다윗에게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든 별로 좋아하지 않든 그래도 그게 티가 나지 않았어요. 진짜 충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19절 보면 블레셋 사람 잇대가 나옵니다. 다윗은 그 사람 잇대에게, 블레셋 사람 잇대에게, 내가 이렇게 상황이 됐으니 돌아가라, 당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가라, 그렇게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잇대는 떠나질 않았습니다. 또 사독과 아비아달과 같은 이들, 다윗과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다윗을 향하여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곁에 있어줬어요. 어려운 순간 만약 다윗이 혼자였다고 한다면 정말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근데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배웠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배신자도 있었어요. 아히도벨과 같은 배반자, 반역자. 다윗이 정말 신뢰했던 핵심 참모였습니다. 그의 생각이 곧 다윗의 판단이었고 결정이었어요. 그 정도로 믿고 의지했던 지혜자였는데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은 거예요. 어려운 순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는 동시에 곁에 있는 사람의 진짜를 또 보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 또 아히도벨과 같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해 찢어지는 그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와 동고동락하며 함께 있는 이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도 됐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여러분과 함께 하라고 하신 그 옆사람을 한번 보세요.
떠오르게 하시는 그 사람, 소중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곁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공이 또래 청년의 어머님께서 갑자기 심장에 쇼크가 오셔서 하나님의 품에 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참 마음이 무너지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오전에 모임도 같이 하고 점심 식사도 같이 했는데 한나절 사이에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어젯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왜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이때라는 사람을 보게 하셨어요. 이때와 같이 곁에 있어 주어라. 여러분, 이때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곁에 있어 주는 자예요. 곁에 있어 주는 자. 그게 이 사람의 이름 뜻이에요. 어려운 순간 함께 있어 주는 것. 정말 어려움에 처한 이들 곁에 있어 주는 것. 그 순간 그때가 생명을 살리는 순간 아닐까요? 그 순간 그때가 죽어가는 일을 붙들어주는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사람의 곁에 있어주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살아가라 말씀하세요. 다시 광야로 내몰리면서 두 번째 다윗이 깨달은 것, 다윗에게 정말 유익했던 것은 그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일이었죠.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다윗의 영성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31절 말씀에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기도하였다라는 표현, 이 표현이 참 반가운 것은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의 마지막이 밧세바 사건 때 회개하고 그리고 불륜으로 잉태된 그 밧세바의 아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그때가 다윗이 기도했다는 마지막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3장부터 끊임없이 자녀들의 문제가 터지고 가정 안에 무슨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사람 말에 이끌려서 결정했다는 것은 많이 나옵니다. 주변 사람 말에 이끌려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이끌고 갔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기도였잖아요. 기도. 그 주님께 매달리는 이 기도였잖아요. 기도를 회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치던 때 지었던 다윗의 시 기도문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곤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아,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다시 광야로 내쫓겼을 때 주님이 낮추시고 내리막길을 마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때 그때 보였던 다윗의 반응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다윗은 스스로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있을 때 하나님만은 높여드렸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이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나를 에워쓰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가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내몰린 광야가 다윗에게는 회복의 장소였던 것이죠. 죄에 대한 징계를 치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무뎌진 영적 감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으며 그가 높아졌을 때 보이지 않았던 그를 그의 실제를 그를 낮추심으로 흔들어서 깨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마치 지금 다윗과 같은 형편에 놓인 분들이 혹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만나게 될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살 길은 내가 낮춰지고 낮아지고 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시 당장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선회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이런 상황을 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3주간 다윗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사울을 보기도 했고 또 오늘 압살롬을 보기도 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 다윗과 사울, 다윗과 압살롬이 그 연약한 모습만 놓고 보면 사실 다 비슷하죠. 사울이나 다윗이나 뭐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완벽한 인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보다는 오히려 적나라한 할 정도로 현실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끔찍한 죄를 지었고 다윗의 가정에도 나라에도 끔찍한 아픔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랐어요. 현실적으로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은 다 똑같았지만 그래서 다윗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죄를 범했을 때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옷자락,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매달렸고 다시 광야로 내몰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말을 붙들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그렇게 붙들었어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 같아요. 은혜를 붙들었기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반역을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충분히 능력이 있었고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떠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오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도 그랬어요. 그가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이것이 차이지요.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사울 때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울부짖으면서 통곡해요.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었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다윗을 향한 열등감으로 또 분노와 시기로 가득했던 사울, 겉으로는 의인이고 아버지께 충성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야망을 품고 폐륜적인 모습을 보인 압살롬,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끝까지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다윗의 길에 서게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길을 잘 아시고 내 기운을 마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따르네.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계획과 자기 뜻에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어떤 일을 선택하고 또 결정할 때의 기준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 앞에서 또 환난 앞에서 주님, 제가 상황의 감옥이라는 것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의 감옥이라는 곳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뜻으로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상황의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의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내몰린 광야는 다윗에게 회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 대하여 깨우쳐 주셨고, 잠들어 있던 다윗의 영성, 기도의 영성을 회복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이 감각이 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무뎌진 영적인 감각을 주여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믿음의 노래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유익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의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내몰린 광야에서 다윗의 영성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그 감각이 깨어나게 하여 주셨고,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무너진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졌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필요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흔들어 깨워 주십시오. 흔들어 깨워 주십시오. 곁에 있는 사람을 보는 믿음의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유익한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의 곁에 있는 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 예수님,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였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떤 특별한 존재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고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였을 때 다윗이 다윗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늘 나에게 공급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하나님 그 민감한 영적 반응이 모두 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 앞에 놓인 이들이 혹 있습니까? 다윗이 쫓김당할 때 감정의 감옥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황에 매이지 않았던 것처럼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깨어나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 원합니다. 무뎌진 영적 감각을 깨워주시고 잠자고 있던 기도의 습관, 기도의 생활이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 무릎을 꿇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곁에 있는 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때와 같이 곁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유익하고 내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 그 곁을 지켜주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희도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믿음의 분투를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늘 깨어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드릴 수가 없어서 마음을 드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넘치고 넘치도록 드릴 수 있는 또 그 시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또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 위해, 그의 가정과 그와 관계된 모든 이들 위해, 특별히 고통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